요한계시록 11장 또 나에게 막대 같은 측량 갈대가 있었고 말하였다.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측정하고 또그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하라. 그리고 성전의 밖에 있는 뜰은 너는 밖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측정하지 마라. 또 그들은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밟을 것이다. 또 내가 내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. 그리고 그들이 2260일 배옷을 입을 것이다. 또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 들이며 그리고 땅의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이다.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부터 불이 나올 것이며 또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다. 또 만일 누구든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또한 그같이 그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. 이 사람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으니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은 물들에서 피로 그것들을 바꾸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. 또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는 무주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에게 전쟁을 할 것이며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그들을 죽일 것이다. 또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길에 있고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곳에는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.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열방들 중에서부터 그들은 3일 그리고 절반 동안 그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며 또 그들의 시체들은 무덤에서 놓기를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 해질 것이며 또 그들은 서로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니 곧 이들 두 선지자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. 또 사흘과 반나절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들로 섰으니 또큰 두려움이 그들을 목격한 자들에게 내렸다.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말하였다. 여기서 올라가라. 그러자 그들은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목격하였다.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리고 지진으로 그들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7천명이다.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. 두 번째 화는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있으니 보아라 이것이 속히 온다.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.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의 것과 그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또 그분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다. 또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자들인 24장로들은 그들의 왕좌들에서 앉아있는 자들로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엎드렸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였다.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. 주님, 만군의 여호와, 이신 하나님, 계시고 또 계셨고 그리고 또 오실 그분이시니 주의 큰 능력을 받으시고 주께서 통치하셨나이다. 민족들은 분노했고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났으니 죽은 자들의 때는 심판을 받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선지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그리고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주님의 언약의 궤가 보여졌으며 그리고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.